네, 샬롬. 네, 어제 저녁에 우리 또 모임하고 이 아침 또 새벽 일찍 일어나서 또 주님의 전에 나온 여러분들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아직 또 화면에 안 계신 분들 어제보다 좀 많은 인원이 적게 들어왔는데 요즘 또 설날 뒤끝이 돼서 육신적으로 많이 필요하지만 성경에 보면 내 영혼이 잘 돼야 모든 범사가 잘 된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거든요. 내 영혼의 양식이 이게 채워져야 내 육적인 모든 것들이 평안하다. 예, 그렇게 우리가 배운 대로 오늘 우리 영혼의 주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우길 원합니다. 자, 우리 서로 축복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손을 이렇게 뻗고 오늘 하늘로 드림 공동체에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모으고 오늘 나에게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네. 또 오늘 함께하신 또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 향해서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좋은 일이 일어나게 하십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구주, 나의 주인이십니다. 네, 아멘. 네. 우리 주님이 또 좋은 일을 많이 일어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어제 저녁에 우리가 기도 모임 끝나고 우리가 그동안 기도했던 것들이 또 하나님이 많이 이루어주셨어요. 박진영 목사님이 이번 주 금요일에 계약을 교회 자리를 이제 다음 주 금요일 날 계약을 아마 할것 같은데 이제 좋은 이제 자리가 나아졌고 또 이번 주 가계약하고 다음 주까지 보증금과 또 여러 가지 것들이 다 채워질 수 있도록 우리가 중보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우리 교회에 있는 우리 북한 분들이 대한민국에서 이제 공부를 하고 직업을 갖기가 좀 어려워요, 많이. 근데 우리 그 어려운 거를 우리 성희 집사님이 해놨습니다. 그래서 공식적인 국가기관의 인증을 받은 3개의 이제 선택에서 이제 파견 나가는 상담 이제 직원으로 이제 사대보험 딱 든 아주 좋은데 어제 이제 합격 최종 통보를 받았어요. 4월 1일부터 이제 해라. 너무 기뻤어요. 어떻게 너무 그거 해낸 우리 성희 집사님 기쁘고 우리 성희 집사님 생각하면 막 눈물이 나더라고요. 몸이 많이 안 좋아요. 대한민국 와서 1년 동안 열심히 회계 공부를 하고 여의도 아주 그 여의도가 우리나라에 대표되는 아주 큰 건물들이 많은 이런 데인데 거기 취직을 했습니다. 행정사무실, 컴퓨터 이런 그 회계사로 회계 정리하시는 분으로 취직을 했는데 고만에 9개월 만에 10개월 만에 암이 와가지고 그만둘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어제도 또 잔소리를 했어요. 아무리 좋은 직장이라도 내 몸이 또 이렇게 힘들면 안 되니까 이제 좀잘 드시고 그리고 이제 기도 많이 하시고 이렇게 해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이 또 이렇게 좋은 일이 일어나게 하셨고 또 우리 오늘의 이제 모든 신학대학교가 졸업식을 하는 날입니다. 제가 이제 몸이 원래 신학대학교 졸업식이면 제 후배한테 먼저 가야 돼요. 근데 오늘은 제 딸이 졸업을 하는 날이에요. 그래가지고 연락이 왔더라고요. 아이 목사님, 후배들 보러 오십시오. 장신대. 그래서 제가 제 딸이 졸업을 해서 제딸 졸업식에 가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교회에는 두 명이 신학대학교를 졸업합니다. 그래서 저기 뒤에서 열심히 새벽마다 여러분을 위해서 보좌해 주시는 미녀 형제님이 졸업을 하고요. 또 우리 한별 이제 간사님이 졸업을 합니다. 이런 또 졸업하면 또그 다음 스텝이 있거든요. 하나님이 그 다음 스텝으로 우리를 또 보내실 거고 또 이렇게 새벽마다 기도 제목들이 이렇게 올라오는 걸 보니까 거기에 보면 우리 자녀들에 대한 이런 기도 제목이 유독 많아요. 자녀들 가서 학업 성적 잘 받게 하시고 특별히 자녀가 예수 믿고 이렇게 구원받길 원하고 또 그렇게 우리 새벽마다 기도하시던 리수경 집사님 리수경 실장님 아들이 요즘은 성경 계속 두 장씩 올리는데 난 처음에 그 수경 실장님인 줄 알았는데 아들이 성경 말씀을 올리더라고요. 그래서 그거에 내가 너무 감사했는데 그 아들이 기회가 되면 한국에도 올수 있는 왔으면 좋겠고 공부를 하고 싶다 이런 의사를 밝혔어요. 그래서 너무 내가 어제 기도 제목 올라온 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불과 우리가 기도 시작한 지가 이수경 실장님이 그 아들 때문에 고민을 털어놓은 지가 불과 3, 4개월밖에 안된것 같은데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좋은 일이 일어나야 돼요. 목사로서 제일 힘든 게내 맨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게 하나님 우리 교회에 탈북민들이 많은데 탈북민들이 좀 좋은 일이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것이죠. 근데 지난 십몇 년간 정말 하나님이 이 공동체를 통해서 좋은 일이 많이 일어나게 하셨고 여러분들이 또 얼마나 좋은 일이 많이 일어났습니까? 또 여러분 자녀 중에 일부는 한국에 와서 정착해서 잘 사는 분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자녀들 위해서 또 많이 중보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선 우리 찬양 하나 하고 우리 오늘 또 이렇게 기쁜 소식을 받았으니까 하나님께 그들을 축복하고 또 그들을 올려드리는 기도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우리의 몸이 정결해서 우리 하나님께 나아가길 원합니다. 찬양할게요. 자, 우리 오랫동안 앉아 계신 분들은 몸을 좀 움직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우리는 예수님만 찬양합니다. 예수 십자가.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이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으지 않는다 주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못 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려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려 있는가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로 우리의 가정과 나의 모든 삶이 문제들이 깨끗이 씻음받기를 바랍니다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성전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 희게 예수의 보혈로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쉬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으지 않은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네, 제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기쁜 소식을 나눌 때마다 좀 마음에 좀 무겁기는 해요. 왜냐하면 우리 또 이제 중국에 계신 분들은 아 나도 한국에 갔으면 아 저렇게 열심히 살 건데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솔직히 말해서 중국에서 한국으로 오신 분들 중에 건강하게 사는 사람들이 물론 꽤 되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이 너무 많다 보니까 이게 여기 와가지고 이제 고삐 풀린 망아지들이 다 되세요. 그러니까 그동안 이제 억눌렀던 것들을 이제 그 나이에 이제 나이까지 뭐 50이 돼도 20대처럼 막 사시거든요.
그러면 이제 자기 이제 기준이 없다 보면 막 흔들리다 보면 그냥 이렇게 되는 대로 사시는 분들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정말 내가 갖춰질 거 갖춰지면서 살 수 있는 삶이 오히려 더 건강한 삶인데 그런 삶은 오히려 여러분이 훨씬 나아요. 그래서 가끔은 제가 이제 대한민국에서 이렇게 성공적인 삶을 이뤄가는 분들의 얘기를 웬만하면 안 하려고 그러는데 여러분을 배려해서 근데 오늘의 한 이유는 우리가 이제는 예수 믿고 이 마음이 드니 넓어져야 된다. 그런 말이 있어요. 사천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 이런 말인데 어떤 분들이 우리 남한의 동역자들은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 너무 대한민국에 있는 탈북민들을 너무 그들이 얼마나 나 중국에 계신 분들이 얼마나 이런 분들을 부러워하겠습니까. 가급적이면 그런 말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는데 저는 우리 공동체를 믿습니다. 여러분이 오히려 더 건강하다. 더 영적으로 충만하고 오히려 우리 대한민국에 정말 등 따시고 배부른 정말 신앙도 제대로 하지 않는 분들을 오히려 깨우는 그런 귀한 일을 하는 분들이 여러분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마음이 더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거 보고 아 저분이 저렇게 열심히 그분이 그 노력한 것만큼 저렇게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는구나.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맡기고 나아가니 저런 복도 받는구나. 축복해 줄 수 있는 이 넓은 인격의 마음이 돼야 됩니다. 그런 마음이 또 안 되면 그런 마음이 안 된 것 때문에 괴로워하고 하나님 나는 왜 이렇게 속이 좁습니까? 그것 때문에 안타까워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보통 그렇게 생각을 해요. 아, 하나님 저 사람은 저렇게 잘 되는데 왜 나는 이렇게 안 됩니까?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하나님이 다 잘 되게 하십니다. 보혈의 은혜가 들어가면 그의 영혼이 회복될 뿐만 아니라 그의 가정의 회복이 되고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엄청난 복의 복을 흘러가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 복이 우리를 통해 흘러가기 원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눈으로 모든 것을 이렇게 보는 눈이 훈련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저는 이 새벽에 여러분에게 이런 것을 나눌 수 있다는 게 감사하고 또 여러분도 좋은 일이 있으면 이렇게 올려야 돼요. 예, 가족들 이번에 만나서 그 가족들이 이렇게 예수 믿게 한 굳은 마음을 품은 분들도 많고 오랜만에 싸우지 않고 온 가족들이 이웃 자식들이 많이 있잖아요. 여러분들 중에. 근데 그 자식들이 나한테 옷도 사주고 이런 경험을 하신 분도 있고 이게 하나하나 이제 스텝 밟아지면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은 기쁜 마음으로 우리가 축복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자, 우리가 남을 축복해야 나에게는 더 많이 와요. 하나 축복 기도하면 10개 와요. 내가 가끔 생각할 때 우리 아버지가 처음 신앙생활하는 나한테 했던 말, 우리 아버지 너무 빨리 돌아가셨는데 그게 아직도 잊혀지잖아요. 우리 아버지 저에게 하신 말씀은 마태복음 말씀이에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리라. 우리 아버지 했던 말이 뭐냐면 인생의 고민이 될 때 네가 손해보는 쪽을 택해라. 이게 우리 아버지가 저한테 남기신 거예요. 그래서 진짜 저는 내가 정말 인생이 어려울 때마다 내가 손해보는 쪽을 뭐 하나님의 사인도 있었지만 하나님의 사인보다는 그때는 아직 기신앙의 초가 깊지 않을 때니까 이 부모님의 말이 먼저 들어오거든요. 사람의 말이. 내가 의지하고 따른 그 존재의 말이 먼저 들어와요. 근데 우리 아버지가 손해보는 쪽을 택해라. 억울한 마음도 있지만 내가 손해보는 쪽을 택하는 훈련을 계속했더니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손해 안 보게 하세요. 제 말 믿으십시오. 내가 오늘 조금 내가 저 사람은 저렇게 잘 되는데 내 마음에 조금 그래도 내가 오늘 저 사람 축복하면 하나님이 그 마음을 보시고 10배, 20배 갚으시는 분이세요. 그러면서 내 신앙도 성숙해지고 넓은 사람이 돼서 주님의 마음을 품을 수 있고 주님의 우리에게 품을 하신 그릇들을 더 많이 품어낼 수 있는 넉넉한 사람이 됩니다. 그러니까 주시는 거죠. 아니 하나님 10억 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1억을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10억 100만 원 받아서 10만 원도 하나님 앞에 안 내놓는데 100만 원 받을 그릇밖에 안 된 사람한테 하나님이 10억을 주겠습니까? 10억을 받을 수 있는 그릇이 된 사람한테 하나님이 10억도 주시는 겁니다. 내가 그릇이 되면 하나님이 갖다 부어요. 그릇이 작으면 넘쳐 흐르 이 그릇이 조그마하니까 못 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 축복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특별히 박진영 목사님 하나님 오늘 이번 주 가게 계약을 하고 다음 주까지 모든 재정과 또 거기 이제 건물 리모델링 공사에 필요한 모든 금액을 하나님 우리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들이 돕게 하시고 까마귀들을 붙여주셔서 능히 하나님 아버지
인천 지역에 또 하나의 하나님의 교회가 잘 세워져서 특별히 하나로 드림의 또 이사로서 또 지난 몇 년간 북한 탈북민들을 위하여 헌신하신 하나님 그 노고를 기억하시사 하나님 복의 복을 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또 우리 성희 집사님을 비롯한 이번에 졸업한 모든 친구들 또 하나님 또 우리 하나로 드림의 정말 기쁜 일 있는 모든 가족들 그 기쁜 일 있는 가족들 그렇지 않은 가족들에게 이 기쁨이 흘러가게 하시고 우리 하나로 드림 공동체가 지금보다 더 많이 하나님의 기쁨과 축복을 은혜를 나누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박진영 목사님과 우리 축복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또 그 기간에 나도 축복합니다. 주여 애청하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를 받고 이제 하나님 나의 기준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시선으로 주님의 주신 마음으로 우리는 세상이 가는 그 방법이 아니라 조금 손해보더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방법으로 가기를 결단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날릴 때까지 하나님 손해보는 길을 택했지만 하나님은 아버지 손해보지 않게 하셨고 그보다 더 많은 은혜와 은혜를 도와여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하나로 드림 공동체 모든 성도들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실장으로서 팀장으로서 교회 공동체를 위하여 헌신하는 많은 아버지 분들이 계십니다. 권사님 장로님 집사님 또 헌신자들도 많습니다. 중보기도 선생님 또 그 외 분들도 많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로 드림 오늘 아버지 귀한 축복을 전해받았습니다. 탈북민이 하나님 좋은 직장을 하나님 정말 국가적인 직장을 아버지 받을 수 있는 은혜도 주셨고 또 하나님 아버지 우리 박진영 목사님 아버지 좋은 하나님 아버지 교회를 기억하게 하신 것도 감사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비록 나에게는 아직 복 같은 게 잘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주여 기쁩니다. 하나님 복의 복을 도하여 주시고 우리를 축복할 수 있는 입술이 되게 하시고 우리를 다른 사람을 위하여 하나님 기꺼이 아버지 기뻐할 수 있는 마음 주신 거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 하나로 드림 공동체 더욱 성숙되게 하시고 특별히 박진영 목사님 붙들어 주셔서 이번에 계약 잘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 아버지 그 리모델링과 또 필요한 모든 금액이 하나님 아버지 때 잘 해결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도움이 함께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난 아버지 12년 동안 탈북민들을 위하여 헌신했고 자신의 모든 것을 다 하나님 아낌없이 하나님 아버지 헌신했던 귀한 아버지 목사님의 하나님 아버지 신앙을 아버지 본받아서 주여 그러한 교회들이 많아지게 하시고 그의 하나님 귀한 마음을 하나님 기억하시사 주님께서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 새로운 출발을 하는 두 신학생에게 하나님 길을 열어주시고 가라명하신 하나님 앞서 행하시며 모든 길을 여시고 하나님의 때에 준비된 예비된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고 항상 감사하게 하시고 불평과 원망이 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특별히 새벽 제단을 쌓고 다른 사람을 위하여 축복하고 기도하는 입술이 된 우리 모두를 축복하시사 하나님 그들의 자녀들이 30배 60배 100배 결실 맺게 하시고 우리도 하나님 아버지 이러한 축복에 통로되는 축복받을 수 있는 그런 사람들 될 수 있도록 내 마음의 사이즈를 키워주시고 우리 하나로 드림 공동체 더 많은 사람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아름다운 공동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자, 우리 이 시간에는 시선이라는 찬양하겠습니다. 시선. 주님 시선으로 또 주님의 시선이 나에게 와서 내가 세상을 바라보게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자 시선 찬양합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작은 마음도
재산을 주님께 올릴 때,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께 아뢸 때, 나를 통하여 우리 주님이 일하십니다. 여러분을 통하여 우리 주님이 일하십니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주님만을 알게 되니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이제 오늘은 특별히 자녀들을 위해서 또 북에 두고 온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질게요. 여러분 우리가 이 황폐한 땅 가운데 우리가 황폐한 고난 가운데 모든 문이 다 닫혀있는 환경 가운데라 할지라도 그것을 또 하나님이 우리를 또 이렇게 보내십니다. 배열하시고 보내시는 거죠. 내가 순종하냐 순종하지 않느냐 보신다고 하셨어요. 이게 하나님이 신명기에서 너희가 광야를 통과할 때 내 말을 듣는지 안에 드는지 내가 시험했다 하십니다. 하나님이 강야로 이렇게 통과할 때 지켜보셨다는 거예요. 지켜보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평 가운데 우리가 예수 믿고 막 좋은 일이 금방 생기지 않아도 그 하나님이 나를 복되게 하신다고 하면 우린 잘 되는 겁니다. 원래 우리는 창세기에서 보면 원래 하나님과 우리는 하나님의 모습대로 창조됐었어요. 형상을 이어받았어요. 하나님의 뭐예요? 형상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뭐예요? 동일한 뭐예요? 축복을 하나님과 거하면서 축복 속에 에덴 동산에 살았어요. 근데 우리의 죄로 인해서, 예. 물론 마귀가 우리를 꼬셨지만, 우리는 특별하게 짐승하고 다르다제 그랬잖아요. 짐승들은 뭐예요? 자기가 그냥 뭐예요? 육적인 것에 선택해서 하지만, 인간만, 짐승은 길들일 수 있어요. 그러나 인간만 뭐합니까? 자유의지를 줬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거예요. 요즘 또 사건 사고가 또 터졌어요. 뭐 특히 꿈 계시를 받는다. 천주교에서 꿈의 계시를 받아가지고 이제 박탈 내가 이제 신부 안 하겠다 이래가지고 나온 사람이 예? 이 꿈으로 해가지고 가스라이팅을 한 거예요. 아주 공부 잘하고 아주 유명한 아주 미국에서 성공한 사업가였는데 예? 그렇게 똑똑한 사람이 어떻게 이런데 당하나 싶은데 하나하나 다 뭐예요? 견제받는 거예요. 꿈에 막 두려움 꿈에 두려움이 오면 응? 신부한테 가 물어보고 그러니까 꿈을 해석해주고 근데 그 꿈에 해석하는 대부분이 제가 늘 여러분한테 말하는 거 조심해야 된다 말하는 거 뭐예요? 두렵게 만드는 거 여러분 두렵게 만드는 하나님을 만날 때 하나님의 영광이 벅차서 두렵지 이 죄로 인해서 이 두렵지 나를 가스라이팅이 뭐냐면 나를 조종하는 거예요. 에? 너 이 병난 거 너 지금 너 죄 회개 안 해서 그래. 병난 거 너 지금 어 이렇게 나 잘 따라와 내 말 들어. 그래서 제가 맨날 말하자 무당을 이제 신뢰를 많이 두는데 이 무당이 어쨌든 신기를 입어가지고 그래서 성경에 보면 무당 박수를 이렇게 척결하거든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적인 세계를 들어갔다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이 무당 이 박수를 이렇게 척결하는데 거기에 보면 무당들이 하는 짓이 뭡니까?
내가 어릴 때부터 병 많이 걸려서 알아요. 뭐냐면 우리 할머니를 두렵게 해가지고 빨리 손녀 빨리 죽는다고. 그래갖고 온갖 집안의 물건 돈 다 가져다가 방토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에? 그래갖고선 뭐예요? 두렵게 만들어가지고 이제 그거 두껍게 만드는 거예요. 이런 사건이 또 한국에서 터졌어요. 여러분 똑똑하고 머리 잘 돌아가고 아니 뭐 재산도 많고 공부 잘해가지고 성공해가지고 성공한 사업가인데 그게 왜 빠지냐고요. 가스라이팅 되냐고요. 그러니까 인간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에? 그러니까 당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항상 여러분 말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두렵게 해서 믿게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세요. 자신을 십자가에 버리시면서까지도 우리를 사랑하신 분. 그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의 모든 이 쇠사슬을 풀어주셨단 말이에요. 우리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자유로운 거예요. 왜 성경이 들어가면 개혁이 일어나고 변화가 일어난 줄 아세요? 왜 자유롭기 때문에. 성경에 있는 모든 것은 자유를 말하기 때문에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니 라는 성경 구절 있잖아요. 이 성경을 하나하나 보면요, 하나님이 나를 두렵게 해서 무섭게 해서 나를 옭아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옭아매는 그 두려운 환경, 연약한 환경, 이 세상이 내 마음대로 안 되는 이 환경을 모든 쇠사슬을 끌어내고 내가 자유롭게 이 세상을 활개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준 힘이 성경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이 국가 옛날 고대 지도자들은 이 성경이 들어오는 걸 싫어했어요. 왜? 그 성경이 들어오면 말 안 듣거든요. 그리고 성경을 엉뚱하게 풀이를 해가지고 성경을 아예 일반 백성은 통치를 해야 되니까 내 말 백성들이 잘 들어야 통치해 먹기 쉬우니까 성경을 못 읽게 했어요. 그래가지고 1000년 동안 중세시대에는 뭘 만든 줄 아세요? 라틴어를 해가지고 에? 못 알아들어요. 이런 말이에요. 내가 오늘 새벽에 여러분 못 알아듣는 말로 영어로 썰락썰락 거리면 여러분 꾸덕꾸덕 더 좋을 거예요. 그 뭐만 보여주냐? 그림 보여주는 거예요. 그림. 하나님께 순종하면 천국에 가는 그림. 그러나 하나님 말씀 불순종하면 그 하나님의 말씀 누가 말하고 있어요? 사제가 말하고 있잖아요. 불순종하면 마귀 지옥 가는 그림을 그려놔요. 그걸 보고 두렵게 만들어서 하나님 믿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마틴 뉴터가 종교 개혁을 일으켰잖아요. 그게 바로 지금 개신교가 된 거예요. 기독교가 된 거죠. 천주교에서 뽑아져 나왔어요. 거기에서 뭐라고 그랬냐면 오직 말씀 오직 복음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읽을 수 있게 된 거예요. 누구나 다. 성경을 누구나 다 집중해서 조명하면 성령께서 가르쳐 주세요. 다른데 2단 3단 빠질 필요가 없어요. 빠지지 않아요. 성경을 제대로만 하나님의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나를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계획을 알면 빠지질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이 성경 읽으니까 어때요? 그 말 안 듣던 아이들이 성경을 읽으면 이 성경 말씀이 들어가기 때문에 기준이 생기거든요. 원래 하나님은 우리를 복되게 하셨다고요. 복되게 하시려고 했는데 우리가 죄인이 돼가지고 하나님과 멀어졌어요. 그러니 뭐예요? 하나님과 복이 나하고 멀어지니 우리는 복을 아무리 내가 가지려고 해도 이 멀어진 복을 가져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어떤 나의 힘으로 노력을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구약시대에 매번 했던 게 뭐예요? 하나님 오늘 우리가 성전 배울 건데 그 성전에 가가지고 열심히 모여 하나님 앞에 내 죄를 하는 양과 소를 갖다가 맨날 바쳐도 이 문제를 해결 안 됐었어요. 그걸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한 방에 해결했잖아요. 우리의 무거운 모든 짐이 다 벗어져야 되는 겁니다. 자유롭게 주의 길을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이제 마귀가 나를 정죄 못해요. 우리 여전히 다 허물이 있어요. 여기 허물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목사인 나도 허물 있다고요. 하나님의 심판대 가면 누구나 다 거룩한 존재가 아닙니다. 성품이 주님을 닮아 날마다 바뀌어가는 가정 중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데 우리가 정죄하고 판단하는 건 누구만 한다고? 막 새끼만 하는 거예요. 우리가 내 마음에 뭐예요? 남을 정죄하고 시기하고 판단하겠다 그러면 막 새끼가 지금 들어와 있구나 생각하십시오. 미운 마음이 들어오면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머리로는 알고 있죠. 그래서 가슴 아픈 거예요. 내가 아직도 이렇게 머리로는 알고 있는데 이 마음에는 미워하고 있구나 남을. 그래서 그것 때문에 금식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요? 이 복이, 이 흘러온 복이 나를 통해 흘러가게 하는 거가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그러면 내 자녀가 잘 돼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간에 우리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북한에 두고 온 우리 가족도 그 어떤 통로를 통해서 하나님이 잘 되게 하실 거란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믿으셔야 됩니다. 믿으셔야 돼요. 제가 우리 엄마 갑자기 이제 뒤로 넘어갔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때 코로나 한참 시작될 때인데 돈을 보내고 싶어도 돈을 보낼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 그렇게 하신 것 같아요. 근데 내가 밤에 일어나가지고 엉뚱한 생각이 드는 거예요. 마귀가 그렇게 하는 거죠. 야, 너네 엄마 당장 죽으면 너 영원히 너네 엄마 못 보니까 야, 넌 다 알고 있잖아. 어떻게 건너가는지.
한국에서 돈 정리해가지고 엄마 만나러 살짝 갔다 와. 진짜예요.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내 마음에. 그리고 진짜 밤새 궁리했어요. 어떻게 한국에서 돈 정리해가지고 중국에 가서, 중국에서 어떻게 북한에 살짝 갔다 오냐, 엄마를 만나고 오느냐까지 이 머리로 다 계산을 끝냈습니다. 근데요, 아, 새벽부터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막 이게 막 평안해야 되는데 막 불편함을 주시고 마음이 답답하고 내 마음에 하나님을 원망하는 마음, 믿지 않는 마음이 내 안에 있다는 걸 발견하고 나서 얼마나 내가 울었는지 몰라요. 그리고 깨달은 거, 천국에 가서 엄마를 만날 각오를 해야지. 너는 맨날 목사로서 다른 사람한테는 부모가 천국 가면 부모를 네가 믿는다고 그러고 너 기도하면 부모 다 믿는다고 하면서 너는 왜 안 믿느냐. 그래서 제가 그때 회개했어요. 하나님, 우리 부모 천국에서 만날 각오를 가지겠습니다. 이 땅보다 더 좋은 천국이 있는데 내가 왜, 하나님, 우리 엄마 신앙 가진 사람인데 내가 왜 그런 생각을 했을까요? 그리고 하나님, 지금 코로나 때문에 소식도 없고 돈도 못 보내고 어떻게 되는 상황도 없는데 우리 엄마 살려주십시오 하고 제가 그때부터 기도했어요. 근데 6개월 지나 소식이 왔는데 우리 엄마가 넘어가서 이 반신, 이제 절반이 못 움직이게 된 거예요. 절반이 못 움직이게 됐는데 의사도 그만두라 그랬는데 집에 왔어요. 하나님이 우리 엄마를 살려주신 거예요. 우리 엄마 원래 못 걸른다 그랬는데 일어나서 걸으시고 조금 다리가 불편하고 손도 불편한데 쩔뚝쩔뚝하시며 걸어 다니신대요. 할렐루야. 예, 뭘 우리는 기도하면 되냐면 별로 할렐루야인데 이쪽에서는 가만히 있어요. 왜 웃기만 해요. 아멘 해야 된다. 다시 할렐루야. 아멘. 내가 그 6개월 동안 기도 안 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다, 의사도 포기한 걸 하나님이 고쳐주셨어요. 거기서 연락 온 거예요. 의사도 포기한 걸 하나님이 고쳐주셨어요. 이거는 나가라 그랬대. 병원에서 막 코로나 환자가 생기니까 나가라고, 열이 막 오르니까. 근데 내가 옛날에 여러분한테 아마 이 감정 나눴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한테 그 말을 하는, 우리는 능력도 없어요. 우리가 가서 돈 도와줄 거예요. 우리가 가서 뭐 해줄 거예요. 정작 급할 때 돈도 못 보내고 정작 급할 때 다 닫혀 있는 거예요. 정작 급할 때 딸로서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었어요.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기도할 수밖에. 우리가 북에 두고 온 내 가족들, 내 아이들, 하나님이 그 어떤 통로를 통해서 살리실 줄 믿고 신뢰하면 하나님이 다 도우실 줄 믿습니다. 우리 자녀들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잘 될 거다 칭찬하고, 너 또 게임하냐, 너 왜 그러냐 이 자식아 이러지 말고 잘 될 거야, 그래 잘 될 거야, 이 자식아 때릴 때도 야 소리치면 이 자식아 잘 될 거야 하고 때리는 거예요. 이 너 또 말 안 들었어, 이게 와 이거 그냥 게임밖에 이거 하지 말고 때리면서도 눈물 말로는 선포하는 거예요. 잘 될 거야 이 자식아 때리고, 잘 될 거야, 너는 잘, 하나님의 은혜로 너는 잘 할 거야, 축복의 언어를 내뱉고 그럼 잘 됩니다. 자, 이 시간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북에 두고 내 가족들을 위해서 주여 일청하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가족에게 베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얼마나 큰 은혜인지, 하나님 우리들은 모두 북에 가족을 두고 왔습니다. 생각하면 아버지 눈물이 나고 하나님 왜 나에게만 이러한 아버지 고통이 왔느냐 싶지만, 아버지 성경에는 아버지 하나님의 배열하심, 하나님의 축복하심,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음을 믿으라고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큰 일꾼 만드시고자 요셉을 하나님 미리 하나님 보내셔서 아버지 온 인류에 자기 민족을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굶주려가는 온 인류를 구원하는데 아버지 팔린 인생인 요셉을 앞장서게 하시고 생명의 부양자를 세웠던 것처럼 그 요셉을 통하여 그의 아버지 야곱이 구원받고 그의 온 집안 식구 75명이 구원받고 그의 민족이 아버지 거대한 부를 가진, 나중에는 아버지 정말로 200만 대군이 되어 아버지 나왔던 것처럼, 주여 우리 민족을 아버지 그렇게 구원하고 살리시고 우리를 미리 택하여 주시고 우리가 먼 이국 땅에서 내 고향 땅을 위해 내 사랑하는 가족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그곳에 두고 내 사랑하는 자녀들도 있습니다. 어디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잘 모르지만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들이 반드시 그 자녀들을 돌봐줄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순교자의 자녀들도 있습니다. 어디에서 무언을 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눈동자 같이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하실 줄 믿고 하나님의 까마귀들을 통하여 구원의 역사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특별히 하나님, 내가 아버지의 뱃속으로 나온 우리 귀한 자녀들, 아버지 여러 가지 말 안 듣고 여러 가지 하나님 힘든 상황이 있지만 내 자녀를 축복하겠습니다. 내 자녀를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영적 싸움이다. 아버지 여호수아가 아말렉과의 전투를 치러낼 때 아버지 아론은 아론 산에 올라가서 아버지 모세는 아론과 훌의 손을 잡고 함께 연합하여 기도했습니다. 공동체가 모여 기도했습니다. 그럴 때 우리 아이들이 살아나는, 여호수아가 아말렉을 물리치는, 아버지 모든 환경을 물리치는 놀란 결과를 얻어냈습니다. 부모의 기도는 절대로 자식을 망하게 하지 않습니다. 부모의 눈물의 기도는 절대로 자식을 지옥 가운데 빠뜨리지 않습니다. 주여, 우리가 우리의 자녀를 위하여 늘 기도하고 기도하는 입술이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북에 두건 내 가족들을 위하여 늘 기도하는 눈물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하는 마음을 품고 내 조국을 위하여 기도하고 지금 내가 있는 이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사람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다 잘 되게 하시고 다 복을 허락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여러분, 믿고 신뢰한다는 거는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저도 목사지만 정말 이게 쉽지 않지만 그렇게 또 하게 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이. 그게 하나하나 쌓여가지고 간증이 된 거예요. 그래서 내 힘으로 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돈이 있어도 여러 가지가 있어도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상경을 저는 수도 없이 만났어요. 만나다 보니까 신뢰가 생기는 거예요. 무슨 신뢰? 우리 주님이 하시는구나. 그때 만약에 이 마귀, 그런 마귀가 와 깨는 거거든요, 그게. 예? 이렇게. 근데 내가 기준이 없었다면 어떡해요? 우리 북한에 건너가는 많은 탈북민들 중에 북한에 건너가는 사람이 많아요. 그렇게 몰래 해가지고 재산 처분해가지고 그렇게 가는 거예요. 북한에 가족이 그립고 여기 있으면 어쨌든 이방인이니까 말투도 달리 다르다고. 예? 어떤 분들은 자기가 북한에서 온 이 말투 때문에 싫어갖고 조선족이라고 했다 하더라고요. 그렇게 살아가는 게 너무 이제 괴로우니까, 또 명절에는 뭐예요, 어디 갈 데도 없으니까 혼자 한강 가 빠져 죽고.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 그 빠져 죽을 바에는 차라리 내 가족에게 간다. 그래가지고 짐 싸가지고 갔는데 어떻게 돼요? 다시 오는 사람도 있어요. 몇 명 있어요. 예. 그런 사람 다섯, 여섯 명. 여기 와서 그리고 또 감옥도 가야 되잖아요. 그 불법이니까. 하여튼 다 대단해요. 하여튼 건너 갔다가 한 번 탈북해서 한국 왔는데 또 왔다가 갔다가 또 다시 와요. 야, 그거 쓴 논문 있어요. 그 논문. 예? 그걸 뭐야, 그 갔다 온 사람만, 재입국자만 이렇게 하신 분들, 그 논문을 쓴 사람이 있는데, 우리 제가 잘 아는 장로님이 논문을 쓰셨어요. 근데 너무 놀라워요. 이 완전히 이게 우리의 영혼을, 우리의 마음을 훔쳐가는, 이 우리의 뭐예요? 외로움과 슬픔과 괴로움을 이 마귀가 이용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용당하지 말아야 돼요. 사람도 마귀짓 하잖아요. 우리의 슬픔과 우리의 마음을 이용한다니까요, 마귀들도. 그래서 우리가 이용 안 당하려면 어떻게 되냐? 하나님의 말씀이 내 기준이 돼야 돼요. 오늘 성경 말씀은 우리가 마무리, 다음 주까지 마무리 짓겠는데요. 오늘은 뭐냐면 성막이에요. 오늘 주제가 하나님의 대행자예요. 데려가려 하노라. 어디로 데려간다고? 하나님이 나를,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데려 나온 이유가 좋은 곳으로 데려가기 위해서예요. 여러분이 예수 믿은 이유가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의 축복의 대행자로 살게 하기 위해서예요. 내 혼자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가 아니라, 당연히 예수 믿으면 잘 됩니다. 나 진짜 우리 아버지가 맨날 말한 말, 예수 믿으면 잘 된다. 처음에는 괴로웠어. 잘 되긴 뭐가 잘 돼? 근데 잘 됐어요. 잘 됐었고 더 잘 될 겁니다. 저는 그걸 확신하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말하는 거예요. 자, 오늘은 25장에서 40장 마무리, 이제 성막을 통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성막을 통해 데려가러 하느라 어디를 가느냐? 하나님이 이제 시내산에서 성막 봉헌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성막의 우리 목적이 뭐냐? 하나님의 거할, PPT 띄워주세요. 하나님이 거할 성소를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의 명령대로 누가 세웁니까? 남이 세워주지 않아요. 사람인 우리가 세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막을, 성전을. 그래서 25장 31절에 성막 설계를 하나님이 명하시는데, 하나님이 모세에게 명하신 데 보여주신 대로 하시는 거예요. 너 내가 보여준 그대로 양식대로 성막을 세우라는 거예요. 그런데 중간에 또 하나님의 이 약속을 받고 나서도 또 중간에 뭐예요? 헷가닥 해가지고 이 우상을 파괴해요. 우상 숭배해가지고 다른 데로 중간에 가버려가지고. 그래서 또 내 말했잖아요. 죄에 대한 대가는 반드시 옵니다. 무슨 말이냐?
예수 믿고 예수님이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나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죄를 다 사해 준다 할지라도 사하십니다. 다 없어져요. 그러나 이것에 대한 대가는 옵니다. 치러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은 이후에 내가 죄를 지어요. 그러면 그거에 대한 대가가 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거 아셔야 돼. 그 죄 공의의 대가는 받아야 돼. 그 공의의 대가를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다 지고 다 갚으셨다고 해서 내가 죄를 아무렇게나 방탕하게 지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되시죠? 그래서 이 우상 숭배 또 갔다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해요. 그러니까 다시 돌아와서 성막을 다시 만드는 거예요. 35장에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한 대로 하니 하나님의 영광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한 대로 하면 하나님의 복이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한 대로 안 하니 복이 안 오는 거지. 복 받는 거 너무 좋아하지 말라 이렇게 말하는데 복을 받아야 돼. 많이 받으면 좋다 하잖아요. 또 복 받으면 좋죠. 중국은 설날 되면 복 탁 써놓잖아요. 이 우리도 뭐예요? 하나님 믿으면 우리 아버지가 나 꼬셔낼 때 하나님 믿으면 잘 된다. 복 받는다. 이렇게 해서 꼬셔냈으니까 그 복이라는 소리가 좋으니까 저도 따라갔겠죠. 자, 두 번째 하나님 명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성막을 만들라 명하시고 그리고 성막을 다 세우고 완성한 다음에 여호와의 군대로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셔요. 아니 성막 만들고 군대가 된 거예요. 군대가. 민수기 1장. 그 성막 완성한 데가 2년이 걸렸고요. 20세 이상 남자만 개수한 게 여기가 60만. 그래서 60만 명이라는 게 나온 겁니다. 그리고 이 60만 이게 남자만 개수해서 이래요. 그러면 어린이 20세 미만과 여자와 아이들까지 개수 다 하면 200만 대군이 될 거다라고 예산을 하는 거죠. 이스라엘의 진 배치도 행진 순서를 알려줘요. 왜? 이제는 주님의 일꾼이 되면요. 내 마음대로 움직이면 안 돼. 우리를 군대로 불러주셨으니까. 악한 마귀의 세력을 대적할 수 있는 강력한 세력으로 만들어주셨기 때문에 질서대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막과 함께 움직입니다. 한번 보여주세요. 그림. 멀리 떨어지지 않고 이렇게 중간에 성막이 있고 이 진을 이동할 때도 이렇게 다 이렇게 진 이동하지 않고 서 있을 때는 성막을 중간에 있고 지파가 이렇게 들러 열두 지파가 둘러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가까이 할 수 있도록 늘 성막에서 나오는 구름기둥과 불기둥 하나님의 임재를 볼 수 있도록 여러분 임재를 볼 수 있고 말씀을 들을 수 있는데 가까운 데 가야 복받아요. 멀리 떨어져 있으면 내 말했잖아요. 하나님이 200만 끌고 나오는데 강야에서 꼭 강야에서 이 아말렉과 같은 에? 이 아말렉이 왜 하나님이 아말렉을 진멸하시는지 이유에 대해서 내가 설명했잖아요. 아말렉은 무슨 상징합니까? 죄. 또 아말렉은 사탄을 상징해요. 악한 원수들을 상징해요. 우리의 원수를 상징해요. 우리에 있는 영적 싸움이니까 마귀를 상징하겠죠. 근데 이 마귀는 어떤 사람을 친다고요? 맨 앞쪽에서 나가서 열심히 모세 뒤따라가며 찬양하면서 막 앞에 가는 사람을 치는 게 아니라 뒤에 궁시렁궁시렁 뒤따라가는 사람. 아유. 아이고 애굽에서 그냥 살았으면 그냥 파도 먹고 그냥 고기국도 좀 얻어먹고 그렇게 살았을 건데 뭐라로 이 강야의 풀도 풀 한 포기 없는데 나와가지고 막 200만이니까 생각해봐. 200만 대군 저 앞에 만 명도 꼭대기 앞에 안 보일 건데 예? 근데 어디를 친다고요? 항상 피곤하고 연약한 맨 뒷꽃무늬 따라오는 자들을 치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뭐예요? 그래 우리가 뭐 영적으로 우리가 내가 연약하고 힘들 때 항상 마귀 새끼가 달라붙는 거예요. 영적으로 힘들 때 마귀가 나를 치는 거예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뭐예요? 내 백성을 쳤기 때문에 아말라 진멸하잖아요.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세요. 내가 신앙생활 허투루하고 막 힘들고 막 그냥 들락날락하고 막 예수 믿는 사람인데 예수 안 믿는 사람처럼 살아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를 하나님이 택하시고 보호하시는 거예요. 더 이상 지옥 가운데 안 빠뜨리는 것, 안 빠뜨린다고요. 그러니 이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망하지 않다고요. 다시 돌아올 기회를 계속 주시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는. 그런데 이왕 주님 예수 믿고 구원받는 자가 맨날 그냥 뒷꽃무늬 따라다녀가지고 맨날 마귀 시험 들고 그런 인생 살랍니까? 아니면 그 성막 가까이로 가서 하나님의 임재가 나오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는 그 가까이로 내가 좀만 노력하면 내가 가면 되는데 내가 가면 되는데 에?
내가 말했잖아요. 처음 어린 아이일 때는 하나님이 무조건 나를 만나주셔요. 그냥 우리 엄마가 아이를 그냥 전 먹이고 시간 되면 챙겨주고 예? 학교 가면 대한민국은 또 여러분은 또 아이들 다 데려다 주고 데려오잖아요. 그거를 자꾸 주구장창 고등학교까지 하잖아요. 그런데 아이가 성장이 되면 여러분이 따라다니면서 밥 먹여주고 밥술 들어주면 어때요? 그건 성장하지 않은 아이인 거예요. 기독교인이 되면 마찬가지예요. 어릴 때 신앙. 내가 주님 처음 만났을 때는 우리 주님이 나를 다 받아주시고 내가 하자는 대로 다 들어주시고 나의 눈물도 닦아주시고 하지만 내가 이제 주님의 말씀을 신의 산에서 받은 사람은 언약 관계로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나를 주님이 그 다음 단계로 밀어버리시는 거예요. 내가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 때. 그래서 어제 저녁에 이제 유진범 목사님 설교에 그게 나왔어요. 오늘하고 연결되는 거죠? 처음엔 예수님 만났을 땐 예수님이 나 때문에 죽었는데 내가 이제는 뭐예요? 예수 때문에 내가 죽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그게 뭐예요? 구원받은 이후의 삶인 거예요. 그렇게 가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대행자가 되게 하시는 거예요. 오늘 성막은 뭡니까? 그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잖아요. 원래 에덴 동산에서 우리는 하나님과 같이 살았죠? 근데 파기됐어요. 에덴 동산에 뭐가 파기됐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았으니 마귀 때문에 마귀가 우리를 끼워가지고 그 선악과를 먹음으로써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분리가 됐어요. 복이 오는 통로가 차단이 돼버린 거예요. 임재가 흘러나와야 우리가 복받는데 임재가 차단이 됐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래도 개인을 택하셔서 아브라함이라는 개인을 택하셔서 복 주고 계속 그때도 아브라함이 제사의 형태를 드립니다. 자꾸 하나님과 만나죠. 그러다가 이스라엘 민족이 되면서 구약시대에 뭐합니까? 강야에서 성막을 세워서 하나님을 직접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시내산에서 말씀을 계시하던 그 영이 그 임재가 어디로 옵니까? 성막으로 오는 거예요. 이제는 백성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임재가 우리 가운데 있으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보호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성막 가까이를 딱 가는 거예요. 성막을 세우라는 거는 뭐냐면 임재가 우리 가운데 오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신약 시대 그리고 이제 그 가나안 시대 들어가서 정착하는 시대에 들어가서 성전을 세우잖아요. 성전. 예? 솔로몬 위대한 성전. 그 솔로몬 성전을 왜 세웁니까?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거예요. 임재. 그런데 신약 시대는 오늘날 우리가 그 성전이 어디 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육신이 되셔서 우리 가운데 오신 거예요. 성령으로 임재하셔서 우리가 이제는 성전이 된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이게 연결이 됩니다. 자,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가운데 온 거예요. 그리고 더 크게는 이 교회 가운데 온 거예요. 지금 지상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구약시대의 성막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해요. 복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복받으려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거기 모여야 되는 거예요. 내가 만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보여준 양식대로 내가 짓는 거예요. 내가 차곡차곡 지어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강야를 통과하면서 짓고 여러 가지 것들을 계속 쌓아 올라가는 거예요. 내가 짓는다니까 내가 새벽기도 나오고 내가 선택해서 수요 예배 나오고 금요기도 나오고 어제도 막 밖에 나가가지고 막 가족들 친척들하고 시간 보내다가 이 수요 예배라고 막 뛰어와가지고 예배 드리는 분들 우리 교회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절반은 수요 예배 다 들어왔는데 절반도 안 들어오셨어요. 젊은 분들은 여러분이 복받는 거예요. 그 임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려고 오잖아요. 그 말씀이 뭔지 아니까 온다고요. 그 훈련을 그 성막을 쌓는 거예요. 내가 쌓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쌓아주는 게 아니라 나는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고 주님 하시옵소서. 주님이 쌓아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받은 명령대로 내가 짓는 거예요. 토 하나 틀리지 않고 착착착착 지어나가야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이동할 땐 이렇게 이동했어요. 보세요. 이렇게 앞으로 가는 거예요. 성막을 가운데 놓고 이동할 때도 그냥 질서 없이 가는 게 아니라 질서대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로 들으면 질서가 필요한 거예요. 실장님, 팀장님, 보고체계. 그리고 실장님 들어온 그 사람 성도를 사랑해주고 금방 들어온 성도를 또 사랑해주고 이 질서대로 움직이는 거죠. 교회는 질서, 하나님은 질서대로 하늘과 땅과 별과 모든 걸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질서 본인도 지키셨는데 그러니 뭐예요? 하나님이 질서 가운데 하셨기 때문에 보편적인, 보편이 뭐냐면 모든 사람에게 골고루하게 하나님의 은혜가 가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더 깊은 얘기인데 이렇게 이동한다. 자,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제가 아까 말했던 요거는 정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처 문제. 출애굽 시대, 신약 시대 완성된 하나님의 거처. 출애굽 시대 거처는 어디예요? 제가 이제 말했던 것처럼 성막 안에 내밀한 지성소. 거기에 하나님이 오셨어요. 신약 시대는 뭐예요? 말씀이 육신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오셨어요. 그러게 교회가 그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분들의 연합체가 교회인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교회예요, 공동체가.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뭐예요? 모여갖고 언니, 동생 술이나 몇 잔하고 내 속사정 털어놓고 그게 좋지 않아요, 여러분. 그거 몇 번 하다 보면 더 허물이 나가고 예?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의 공동체 정말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면 조금 허물을 말해도 감싸 줄 줄 알고 기도해 줄 줄 아는 사람들이 모이는 공동체가 뭐예요? 교회인 거예요. 그러면 이 공동체가 마지막 어떻게 해요? 새 예루살렘과 우리 천국 이 천국을 말하는 겁니다. 완성된 하나님의 거처는 천국인 거죠. 새 하늘과 새 땅. 그런데 이 말씀을 받고 나서 우상 숭배를 했어요. 32장에서 34장 가면 하나님의 이 약속을 받고 헷갈리는 거야. 왜? 모세가 그때 40일 금식하려고 산에 올라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지도자가 없으면 헷갈려 막. 에?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받은 지도자가 잠깐 눈앞에 없어진다면 다 그냥 헷갈려요. 여러분 헷갈리시면 안 돼요. 헷갈려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또 이제 자기 마음의 우상을 찾는 거예요. 에?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만든 신. 하나님을 믿긴 믿는데 우리 중에 내가 나를 복주는 하나님을 믿어야 되겠어. 에? 나를 포기하고 나를 내려놓고 나를 헌신하는 하나님은 또 안 믿으려고 그래요. 요즘 젊은 애들은. 근데 못 배워서 그러는 거예요. 못 배워. 안 배워서 그러는 거지. 하나님을 제대로 안 배우려고 해서 그러는 거예요. 좋은 거는 뭐야 복만 알고 헌신도 안 하고 그런 게 너무 많아요. 난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내 자녀도 그러니까 뭐 누구한테 뭐 말하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을 믿긴 믿는데 나에게 유익이 되는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조금 나에게 유익이 안 되는 하나님이면 원망하고 불평한 할 수 있는 종교의 영. 마음의 우상. 출애굽기 32장 4절에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너의 신이로다 하느니라. 이들이 애굽 땅에서 왜 나온 줄 아세요? 모세가 그랬거든요. 하나님이 젖과 꿀을 주시겠다 약속하셨다. 뭐요? 복 주겠다 약속하셨다.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가면 젖과 꿀을 주신다 약속하셨다. 따라 나와라. 그런데 그들이 생각할 때 뭐예요? 이 광야의 어려움 이런 것보다는 하나님을 제대로 믿어야 되겠다 이런 것보다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아직 금방 안 도착한 것 때문에 자기의 신은 나를 뭐예요? 풍요롭게 만드는 신을 내가 믿어야지. 나를 포기하고 나를 내려놓고 나를 희생하는 그런 신을 나는 안 믿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이기적이에요. 아론이 그 앞에 제단을 쌓고 우리 한번 읽어볼게요. 출애굽기 32장 이래요. 공포를 해요. 내일은 여호와의 절일이냐 하니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 번제를 드리고 화목제를 드리고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뛰놀더라. 하나님의 복, 하나님을 만나는 것에 이 자기가 믿는 하나님을 이 우상숭배 가서 이제 우리가 이제 복 달라 그러잖아요. 복 받기 위해서. 근데 원래는 어떻게 되냐 보세요. 출애굽기 24장에 보면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모세를 만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을 기록하고 이른 아침에 일어나 산 아래에 제단을 쌓고 이스라엘 열두 지파대로 열두 기둥을 세우고 이스라엘 자손의 청년들을 보내어 여호와께 서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게 하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의 존귀한 자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셨고 그들은 하나님을 먹고 뵙고 먹고 마셨더라. 자, 위에하고 대조되죠?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 안에서 먹고 마셔야 되는데 그때는 뭐예요? 하나님이 원래 옛날에는 하나님 임재 보면 다 죽었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뭐예요? 존귀한 자들로 자신을 만나는 자를 존귀한 자들로 여겨주셔서 손도 안 대시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보고 뵙고 먹고 마셨는데 지금 32장에는 뭐만 나와요? 자기네끼리 공포해요. 소 만들어 놓고 이튿날에 오늘은 여호와의 절일이다 해놓고는 모든 사람들이 일찍 일어나서 번제 드리고 화목제 드리고 앉아서 먹고 마시고 일어나 뛰노는 거예요.
여기 하나님이 있습니까? 지가 만들어 놓고 지 신이지? 그래서 그 유명한 책이 있어요. 인간이 만든 신. 뭐 다른 뭐 주제긴 한데 인간이 자기 풍요롭게 자기가 풍요롭고 싶어가지고 인간이 만들어 놓은 신들이 많다는 거예요. 우리도 여러분 안에도 내가 만든 신이 있을 수 있어요. 우리 하나님은 나에게 열어야 되는 거예요. 나는 하나도 순종 안 하고 나는 하나도 헌신 안 하고 나는 하나도 내 것 안 내어놓고 나는 하나도 내 기준대로 이건 딱 봤을 때 내가 지난 50년 동안 내가 살아보니 열을 땐 요만큼 해야 돼. 나의 기준과 나의 생각대로 하는데 하나님 뭐예요? 그만큼 복 주는 거예요.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우상 숭배는 뭐냐? 내가 만들어 놓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먹고 놀고 복받았다 뛰는 거예요. 근데요 하나님이 복 주는 사람은 그 주님 앞에 나아가서 주님 뵙고 주님 앞에서 먹고 마시고 주님이 뭐에 허락하는 삶을 사는 사람이에요. 다르죠? 자, 그래서 뭐예요? 순종하라는 거예요. 순종이 안 되니까 이런 결과가 나서 순종은 뭐냐? 하나님이 거하실 장막은 사람의 지혜로 지은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세우는 거예요. 신약시대에는 하나님 말씀이 성령의 감동을 통하여 우리 마음에 부어주시죠. 예, 그래서 내가 성막이 되는 거예요. 내가. 성막 건축. 이게 신학하고 연결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이 성막을 건축할 때 억지로 짓지 않게 하셨어요. 자원하는 마음이에요. 내가 늘 말합니다. 이게 여기서 또 선택하는 게 나오는 거예요. 자원하는 마음. 스스로 원하는 자. 새벽기도 스스로 원해야 나오는 거예요. 자원해야 되는 겁니다. 여기 보면 마음에 원하는 누구든지 마음에 감동된 모든 자가 지원하여 자원하여 하나님께 오는 거예요. 곧 마음에 원하는 남녀가 오는 거예요. 마음에 감동을 받은 슬기로운 모든 여인이 오는 거예요. 마음에 자원하는 모든 남녀가 오는 거예요. 여호와의 명령대로 근데 이들이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하나님의 성막은 내가 자원해서 하는 거예요. 모든 이런 자원하는 스스로. 그래서 뭐예요? 예수 믿기 전 내가 세례받기 전에는 하나님이 나를 무조건 끌어주셨어요. 누구를 통해서 사랑해주시고 아껴주시고 막 부어주시고 누구 뭐가 뭔지 모르는데 눈물이 펑펑 났고 우리 어제저녁 만났던 자매님이 두 달 됐는데 갑자기 그냥 울컥하면 눈물이 펑펑 쏟았대요. 내가 두 달 빠르다 그랬어요. 누구는 6개월 말에도 못 알아듣는데 두 달 막 펑펑 울었대요. 그 중요한 조짐이거든요. 그런데 뭐예요? 지나고 나서 하나님이 이제는 뭐예요? 요 선택하는 기회를 주는 거예요. 여기서 언약관계를 시내산에서 언약관계를 맺죠. 언약관계 계약을 하는 거예요. 어? 내가 너를 업어내었다. 내가 너를 두만강 압록강을 불 속에서 물 속에서 내가 너를 업어내었다. 너에게 할 일이 있었어. 왜? 뭐 하라고? 내 대행자가 되어주면 안 될까? 나를 통해서 나의 모든 복이 너를 통해서 흘러가게. 네가 내 말을 잘 듣고 지키면 너의 민족을 통해서 세계 열방 민족이 복받게 할 거야. 아브람 하나를 통해서 아브람 네가 잘하면 너의 자녀들이 잘 되게 할 거고 너를 통해서 세계 열방이 복받게 할 거야. 그러려고 나를 뽑아 데리고 나온 거예요. 요셉을 하나님 왜 팔리게 하셨습니까? 예? 언어도 모르는 이국 나라에 애굽에 팔려가가지고 노예로. 예? 그 만화의 그 영화 나오고 그 애굽의 노예로 살았던 그 영화 나올 때 보면 눈물 나요.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노예로 만드셨습니까? 나를 왜 이렇게 가두셨습니까? 그 감옥 안에서 막 울거든요. 눈물 나더라고요. 나도 감옥 안에서 그랬으니까 눈물 나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뭐예요? 근데 이 사람은 뭐예요? 형통하는 삶을 살았어요. 무슨 누굴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하니까 형통한 거예요. 잘 되는 거예요, 일이. 아니, 그 얼마나 그 복 받았어요. 그러니 어떻게 무조건 신뢰하는 거예요. 뭘 했습니까? 순간순간 위기의 시험을 어떻게 넘겼습니까? 예? 그 마누라가 꼬시잖아요. 보디발. 예? 군대 장관의 마누라가. 요셉이 이쁘고 잘생겼으니까. 나랑 오늘 밤 하룻밤 자자. 근데 요셉이 뭐라 그래요? 하나님, 내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신데. 예? 가감하게 그거 누가 봐요? 주인하고 나밖에 없는데. 근데 하나님이 보고 있다 말하잖아요.
그 자리를 빡쳐고 나왔어요. 그럼 좋은 일이 생겨야 되는데 어디 갔어요? 감옥 갔잖아요. 좋은 일이 뭐예요? 하나님이 야, 너 통과했구나. 축복하고 야, 그래 축복 이렇게 생겨야 되는데 내가 직장에서 예수 믿는다고 막 소리치고 막 그러니 막 그 감격해서 막 찬양하고 있으니까 부르더니 예수 믿으면 이 직장에 못 있습니다. 선택하시오. 예수 믿을 거요? 안 믿으면 이 직장에서 그대로 있고. 그러니까 가감하게 어떤 자매님이 나는 예수 믿기를 선택하겠습니다. 직장 때려치고 나왔어요. 그럼 잘 돼야 되는데 감옥과 같은 위기가 온다고요. 그러니까 얼마나 억울해요 이게 또. 하나님이 분명 보고 계신데. 그런데 신기한 거는 감옥과 같은 그 환경에서 하나님이 또 형통케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요셉을 그 모든 고비를 이겨내가게 하시더니 그리고 뭐예요? 하나님이 그를 높이 들어 사용하시잖아요. 애굽의 총리가 돼가지고 에? 자기 민족만 먹여 살린 게 아니잖아 이 사람이. 그 주변에 있는 모든 국가를 다 먹여 살렸어요 이 사람. 이 한 사람이 아이디어 때문에 이 머리 때문에 이 사람이 이렇게 주청드린 왕에게 주청드린 대로 왕이 또 그럼 네가 내가 보니까 네가 적임자야. 네가 해 그러면 미리 쌀을 다 곡식을 그냥 가득가득 다 7년 동안 가득가득 곳간마다 다 쌓아놓고 준비하는 거예요. 여러분 7년에 지금 곡식을 쌓는 시간이에요. 여러분 이 시간이 다시 올 것 같으세요? 제가 중국에 있을 때 맨날 그 한 아무것도 안 보이는 맨날 감옥 들락날락하고 도대체 이게 언제 끝나냐. 그리고 맨날 7년에 그걸 계속 울었어요 제가. 7년에 이 뭐예요? 이 쌀 채우는 시간이다 생각하고. 근데요 진짜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채운 사람은 하나님이 그 말씀대로 복 주시고 이끌어 가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절대 흔들리지 마세요. 뭐 한국에 가자. 한국 와서 그 다음 어떡할 거예요? 여러분 나이에 기준이 없는데 말씀이 기준이 없이 여기 오면 또 헷갈려요. 막 여기도 가고 저기도 가고 저기도 가고 헷갈려가지고 돌다 보면 60이 넘어가고 70이 되면 할머니가 되셔가지고 예? 제대로 된 남한테 영향력을 끼치는 삶은 한 번도 못 살아보고 민폐만 끼치다가 하늘나라 가실 거예요? 그게 아니라면 내가 오늘 하나님 앞에서 결정하고 내가 말씀을 내가 이 7년에 이 고비를 잘 이겨내서 양식을 그득그득 영적인 양식 잘 세워서 잘 교회에서 배워주는 거 내가 정말 철저하게 잘 배워서 나도 하나님의 대행자로 내가 그렇게 살겠습니다. 내가 스스로 자원하겠습니다. 새벽기도 스스로 자원하겠습니다. 친구들 설날에 가족들 만나야 되는데 이 예배드리러 팍 뛰어와가지고 쉬어 예배드리고 얼마나 대단합니까? 이 분이 보고 안 받겠습니까? 스스로 자원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원해서 나오는 사람들을 복주시는 거예요. 이게 선택의 원리예요. 선택. 억지로 끌러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스스로 오늘 내가 몸이 피곤하지만 하면 꼬고더라도 누워서라도 하나님 내가 듣습니다. 스스로 나오는 거 억지로 잡고. 그럴 때 하나님이 이렇게 하십니다. 이렇게 우리를 정리하시는 거죠. 자, 성막의 성숙의 구조, 의미. 자, 이 생명의 성숙은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출입문 있죠. 자, 그림 보여주세요. 그림. 출입문 있죠. 자, 이 출입문이 뭐예요? 구원의 문이에요. 구원은 누구나 다 넓잖아요. 문이. 이게 다 들어와요. 자, 뚫. 이 뜰에서 씻음 받는 거. 여기 물두덩이 있거든. 여기서 세례받는 거예요. 물두덩. 그리고 성소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내밀한 것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은 지성소 저 안쪽까지 들어가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거예요. 이게 신앙의 성숙이에요. 여러분 지금 어디까지 왔어요? 네? 이 안에 들어왔어요? 기대가 무너지고 일이 꼴 때 내 계획 내 기준이 무너질 때 우린 십자가 바라봐야 돼요. 내 기대에 맞추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의 구조에 우리가 맞춰야 되는 거예요. 자, 요게 우리 성막의 구조예요. 문이 넓은 문은 누구나 다 들어와요. 우리 구원은 다 받아요. 누구나 다. 그러나 뜰 뭐예요? 씻는 곳이에요. 나의 죄, 짐승을 잡아 바치고. 여기서 우리는 뭐 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는 다 구원 받았잖아요. 요 보혈의 피로 우리가 이 연결이 되는 게 어디에 연결이 됩니까? 출애굽기 12장 연결되잖아요. 이 죄의 문제를 피로 여기서 짐승을 잡아 바치죠. 그 다음에 어디를 갑니까? 지성소로 들어가야 되죠. 지성소에 들어가면 그분을 만나죠.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말씀 받았죠. 자, 지성소까지 들어가서 뭐예요? 내가 주님의 임재를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그거 뭐예요? 성숙. 내가 주님을 생명의 성숙이 일어나야 되는 거죠. 자, 성막 끝났습니다. 이러려고 성막의
중요한 요점 중에 하나는 뭐냐? 내가 자원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명령대로 토씨 하나 틀리지 않고 내가 자원해서 내가 쌓는 겁니다. 말씀. 오늘도 눈물로 내 마음의 갈등과 싸우고 나의 죄의 문제와 싸우고 내 안에 넓지 못한 마음하고 갈등하고 또 싸우고 다른 사람을 축복하는 거 하고 또 기도하고 이렇게 계속 쌓아가는 거예요. 하나하나. 그러면 때가 되면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결국 데려가려 하느라 어디에 데려가려 해요? 천국에 데려가려 하시죠? 그런데 이 땅에서 우리 할 일이 있잖아요. 이 할 일을 다 이루게 하고 데려간다는 거예요. 얼마나 좋습니까? 이거를 배웠잖아요. 안 흔들리는 거예요. 이걸로 모든 거를 기준 잡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기준 잡는 거예요. 세상에 있는 쓸데없는 논리로 기준 잡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준 잡는 거예요. 세상의 90%가 다 경제가 망할 것 같고 어떡하, 세상 한번 봐봐요. 뉴스 봐봐요. 좋은 소리는 쬐끔나고 사건 사고와 각종 그냥 사람 스트레스 받게 하는 것만 사진에 그냥 뉴스만 쫙 나와요. 그걸 보면서 또 어떤 사람은 아이고 우리 집안은 저 집안하고 또 달라서 아이고 복 받아서 감사합니다 이러고 있는 사람도 있고 그렇잖아요. 실제적으로 세상 보면서 아이고 우리는 그래도 좀 평안하구나 이러는 거 있고 90%를 보면 다 세상은 그래요. 그러나 뭐예요? 세상에 방향하고 살지 않는 10%가 있어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다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지만 생명으로 인다는 문은 길이 협착하고 좁아서 들어가는 자가 적으니라. 그런데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산다는 거예요. 남들이 가지 않은 길을 걸어가는 자가 산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길을 선택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내가 자원해서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왜? 해보니 하나님이 데려가러 하느라 그냥 억지 쓰면서 하나님이 야, 너 내 말 들어? 안 들어 그냥? 두렵게 해서 데려가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뭐예요? 제가 그랬어요. 사이비 이단 종교. 예수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 걸고 이단이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나 지금 걱정이에요, 솔직히. 북한 들어가면 또 북한 분들은 이 종교심이 있거든요. 주체사상. 또 한신 김일성만 배워가지고 이 종교심이 투철한 이 사람들한테. 네? 그리고 이 갑자기 김일성이가 확 무너져봐요. 이 주체사상이 다 무너져봐요. 이 사상도 하나의 철학인데 이게 싹 무너지면 어떡해요? 물질이 막 들어가면 정신을 못 차리는 거예요. 정신을 못 차려요. 각종 사이비단이 이때 뭘 잡아요? 사람의 마음을 두렵게 해가지고. 네? 야, 너 지금 병 만났지? 야, 어? 너 안에 문제가 엄청 커. 어? 근데 그거 너 재산, 전 재산 다 내놓으면 너 당 지금 암병 치료하는 거, 그거 지금 암 지금 가가지고 항암 치료받는 게 아니라 너 그 재산 내놔. 포기각서 쓰게 하고. 근데 또 사람은 뭐예요? 이 죽음에 대한 공포가 있어갖고. 마지막 잡는 거예요. 지푸라기라도. 두려움의 심리를 이용해가지고 이 사이비 이단들이 얼마나 이 가스라이팅 하는지. 이거 뭐 가스라이팅이라 그래요. 조종하는 거예요. 조종. 근데 저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는 뭐라 그럽니까? 조종당하지 않기 위해서 인간에게는 선택할 수 있는, 특별히 북한 사람은 선택을 못해요. 여기 오라 그러면 저기 다 가고 저기 오라 그러면 저기 다 가버려요. 기준이 없다. 기준이 없어요. 근데 내가 여러분에게 계속 말하잖아요. 북한에서는 그 다 정해주니까 여기 가라. 강산에 가서 일해라 하면 평생 강산가 일하게 만들고 내가 생각할 수 없게 다 만들어놨는데 그 북한이 뭐가 좋아가지고 아직도 에? 북한이 더 좋았다 그러고 아직도 옛날에 마늘 파먹었던 어? 그게 그리워가지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이 여기 있는데 이거 가지고 북한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이 눈을 가지고 이 언약의 말씀을 가지고 왜 북한이 문제가 됐는지 왜 내 민족이 저렇게 사는지 이 문제를 분명하게 보고 하나님의 입술이 돼서 북한을 볼 수 있는 눈이 돼야 되는데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새벽마다 많이 가르쳐줘도 이 50년 동안 굳어져 있는 사고가 안 바뀌니 엉뚱한 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엉뚱한 소리 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요? 선택 원리 잘 배우세요. 자원하는 마음으로 내가 창세기에서도 그러잖아요. 예? 하나님이 빙 둘레 칭치해놓고 선악과 나무를 먹지마. 너 먹으면 죽어. 우리를 이렇게 윽박 지르지 않고 인격적으로 우리를 뭐예요? 다 너 거다. 그런데 저 중간에 있는 것만 네가 이 아버지를 생각해서 먹지마. 근데 그것도 홀라당 먹어버림. 그럼 우린 생각해요. 아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분이 내가 그 선악과를 따먹을 걸 몰랐을까?
내가 죄의 길을 가는 걸 몰랐을까? 내 가기 전에 내 다리 몽둥이를 딱 불러놓으면 내가 죄 안 지울 걸. 그러고 있어요. 이거 그러니 다 하나님 잘못이에요. 인간은 하나도 잘못이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런 어리석인 오류에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약을 그렇게 해석하니까, 성경을 그렇게 해석하니까 하나님이 다 못된 신이 돼버리는 거예요. 지가 선택해놓고, 지가 결정해놓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우리는 선택의 원리가 있어요. 무슨 선택? 내가 자원하는 거예요. 스스로. 하나님 앞에 오늘도 내가 스스로 내가 주님 앞에 나가를 결정하고 선택하고 나가고. 오늘도 하나님 내가 주님의 축복 속에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없는 문제가 산적해서도 할 수 있습니다. 주님. 내 안에 내 성막을 내가 쌓겠습니다. 오늘도 말씀의 성막을 쌓겠습니다. 오늘도 다른 사람을 위로하는 성막을 쌓겠습니다. 나를 통하여 이 복이 흘러갑니다. 딱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두렵게 가지고 돈 내더라 그러면 믿지 마세요. 왜냐하면 내가 언젠가는 하나님이 여러분을 크게 쓰시고 흩으실 거예요. 그러면 다 수많은 선교사들 또 만날 거예요. 그럴 때 조심하셔야 돼요. 그걸 미리 방지하기 위해서 미리 하나님의 말씀이 내 기준.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선택.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조건 가고 나를 두렵고 협박하게 하는 그 주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자유롭게 하시고 내 스스로 원해서 이렇게 감사해서 눈물 겨워서 이 길을 걸어가게 하신 주님 감사해서 나의 모든 것 드리겠습니다. 의지 보여주는 그런 사람이 되셔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해요? 편안하게 신앙생활하는 게 기쁘고 즐거운 거예요. 신앙생활 20년, 30년, 40년 하면 할수록 너무 감사하고 눈물 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좋은지 제가 예수 믿으니까 너무 행복한 거예요. 나보고는 오, 목사님 일 많이 하시고 일 중독자 우리 딸도 엄마 일 중독자 근데 내가 일 중독이 아니라 기뻐서 하는 거예요. 기뻐서 진짜 전 진짜 즐거워서 하는 거예요. 내가 이게 즐겁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이걸.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내가 이렇게 마음 놓고 일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신 그 은혜 감사하니 어떡해요. 절로 힘이 나는데요. 이게 뭐예요. 자유인 거예요. 자유.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는 건 자유로운 겁니다. 예수 믿는 건 행복한 거예요. 예수 믿는 건 복받는 거예요. 예수 믿는 건 잘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믿으면 모든 것 다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도 그런 삶을 여러분 살아가길 바랍니다. 자 우리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 한번 하고 제가 세 가지 항상 기도해라 그랬잖아요. 우리 다섯 가지는 공통 기도 제목. 첫 번째 세 가지는 뭐냐. 자 이거는 공통 기도 제목이고 제가 그랬어요. 나와의 만남. 대인관계, 나 대자관계, 나 스스로 만나, 내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오늘도 하나님의 일꾼이 되기 원합니다. 스스로 내가 자원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또 나왔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옛날에는 이기 오라 그러면 저기 가고 저기 가면 저기 가고 북한의 김일성 시킨 대로 했던 인생. 그리고 중국에 와서도 내 마음대로 내가 결정하고 내가 했던 인생. 이젠 주님의 말씀대로 결정하게 하시고 선택하시게 하시고 나를 들여다볼 수 있는 눈 주게 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그다음 대인관계. 하나님 오늘도 내가 좋은 사람 만나길 원합니다. 혹시 악한 사람 만날 때 피할 길 열어주십시오. 그다음 마지막 하나님 오늘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 나의 신이시고 나의 주인이신 그분 만나서 내 인생 그렇게 흘러가길 원합니다. 이게 기도예요. 그리고 개인이 이렇게 기도하고 다섯 가지 기도하시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 놓고 주님 내가 주님의 대행자로 주님의 복을 받아서 많은 사람 살리겠습니다. 내가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왔으니 나를 통해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일청하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오늘 성막을까지 출애굽기를 마무리했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긴 여정을 달려왔습니다. 출애굽기는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나의 하나님 신앙생활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주님의 대행자로 걸어갈 수 있도록 이끌어주시는 귀한 책입니다. 특별히 오늘 성막은 스스로 자원하여 주님 앞에 나온 자들을 통하여 하나님 기쁘게 하십니다. 기꺼워하십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그들 가운데 거하였습니다. 억지로 끌려나온 자에게 거한 것이 아니라 스스로 하나님 아버지 이 은혜 감사해서 내가 스스로 자원하여 내 모든 것을 들고 하나님 앞에 나온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임재가 임하는 성소가 만들어졌습니다. 오늘 하나로 드림 아버지 모든 성도들 하나님 아버지 대행자로 결국은 우리를 축복하시고 왕같은 제사장으로 수많은 아버지 민족을 구원하고 나를 통하여 내 주변의 모든 사람이 복받게 하시려고 나 복을 아버지 받은 이 복이 흘러가게 하시려고 하나님 우리들을 부르신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복받는 인생 살게 하시고 나의 입술을 통하여 나의 행동을 통하여 나의
나의 하나님 아버지 주변 사람들의 영향력을 통하여 나타내 주시옵소서. 오늘 내가 무슨 문제가 있는지 나의 행실을 살펴보게 하여 주시고 늘 내 자신 앞에 내 자신이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주님의 말씀으로 주님의 시선으로 볼 수 있는 눈을 주시고 오늘도 좋은 사람 만나길 원합니다. 혹시 악한 사람 만난다 할지라도 피할 길 주시고 하나님이 형통케 하는 거하는 사람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 나의 주인이 되어 내 삶을 주님께 맡기고 나아갈 수 있도록 늘 내가 흐트러지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목자를 위하여 아픈 자들을 위하여 다음 세대를 위하여 동족 구원과 열방 선교를 위하여 그리고 하나님 살렴을 위하여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하여 우리가 함께 중보하고 늘 기도하고 있어 오늘의 기도 주님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마지막으로 할 수 있다 찬양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할 수 있다 하십니다. 세상 가운데 나아갑니다. 찬양할게요. 할 수 있다 하신 이는 나의 능력 주 하나니 의심 마 믿음만이 믿음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믿음만이 믿음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할 수 있다 하시니 준다 하시네 아멘. 할 수 있다 하신 주 할 수 있다 하신 주 사랑만이 사랑만이 이 능력이라 하시네 아멘. 사랑만이 할 수 있다 하신 이는 나의 능력 주 하나님 주저 말라 하시네 오늘도 우리 십자가를 지기 원합니다 십자가를 지라 하시네 아멘 할 수 있다 하신 주 할 수 있다 하신 주 희생만이 말라 하시고 기도 기도하라 하시네 아멘 할 수 있다 하신 주 할 수 있다 하신 주 기도만이 기도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아멘 기도만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자원하는 마음으로 또 새벽기도 나오게 하시고 우리 안에 성막을 또 주의 말씀으로 쌓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그 아버지 창세전에 우리에게 함께 하셨던 그 복음 그 아버지 복을 주신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이제 하나님 아버지 역신으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함께 하시고
이제 우리의 자신을 우리의 거처로 삼아 주님의 거처로 삼아서 주님의 복을 우리를 통하여 수많은 사람에게 흘러가게 하시려고 우리를 택하심에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 우리가 세상 가운데 나아갑니다. 보이는 문제를 해결되지 않는 여러 가지 문제 여러 가지 아버지 닥쳐있는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다 할 수 있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또 기회를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주님의 복이 우리를 통하여 흘러가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각자 기도의 자리로 나가겠습니다. 주여! 주여! 오 살아계시고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버지여 오늘 이 자리에 와 계시면 다